와, 너무 빨라서 못 찍었어. 와. I am Paul Miao and I recommend you guys watch Wangdamdo TV and YouTube.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만났네요. 아,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번에 옷이랑 똑같네요. 아, 우리가 7회 운동복을 뭐 곤란했기 때문에 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주막히게 신기하게 똑같은 거 입어야 돼요. 똑같네요. 아, 봐요. 원래 뭐 똑같아. 오랜만에 만났어요. 사람이 한결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행입니다. 이런 우연이. 이제는 다행입니다. 자, 저번에 우리 말했다시피 5월달에 주동조 선수가 시합이 잡혔는데 급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자, 사실 우리 주동조 선수가 MMA적으로 다 잘하지만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MMA랑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생이랑 MMA. 인생? 고민 좀 해봐. 바로 나올 걸요. 나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이밍.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면 여기 지금 이 순간 사태질 하면 돼. 타이밍. 자, 타이밍이 뭐? 자, 옆구리 담그렸어요. 타격도 타이밍 했다. 타이밍 파 타이밍. 생각 타이밍. 근데 우리 주동규 선수가 사실 타격을 좀 빼놨어. 근데 강영호 선수의 주특기 뭐죠? 하나, 둘, 셋. 타이밍. 타이밍 오십시오. 타이밍 뭔가 치시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 오늘은 타이밍 테크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말씀드린 저 허리가 좀 아프고 나서 좀 이제 덜 쓰기 시작했는데 MMA 선수가 꼭 해야 돼요. 그렇죠. 가시죠. 타이밍 테크. 예. 최근에 썼기 때문에 강규호 선수가 또 오셨다. 예, 강규호 선수가 하고 싱싱한 느낌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MA는 타격이 있습니다. 레슬링과 다릅니다. 레슬링은 숙여서 같이 이렇게 맞잡고 하기 때문에 타이밍 테크를 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이렇게 땡기고 밀고 만들어서 들어갈지. 근데 좋은데요? 웬일로 설명을 좀 하시나요? 근데 약간 만들어서 들어가는 테이크다운이라면 이제 MMA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 세디아 그냥 툭툭 건드립니다. 막 툭툭 건드립니다. 건드립니다.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 잠시만요. 표정이 있어. 잘했어. 좋은 선생님 칭찬해주셔. 잘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냥 툭툭 건드리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타격으로 툭툭 건드린다. 툭툭 건드린다. 근데 상대가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맞으면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카운터로 때릴까. 그렇죠. 맞으면 열받잖아. 네. 열받으면 때릴 거 아니에요. 때릴 때 타이밍입니다.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다. 그래서 진짜로 맞춘다는 느낌보다는 상대를 야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툭툭 때립니다. 툭툭. 확실히 약이 오릅니다. 툭툭 때리고 툭툭 때리고 막 툭툭 나오죠. 그러면 상대가 열받아서 동작이 커집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 동작이 커질 때 라이트 쏘십시오. 이때 밑에가 비는 겁니다. 여기가 좀 체중이 앞에 실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받아서 밑으로 들어갈 때 얘는 여기서 대체나죠. 예. 딱 정점에 다다랐을 때 얼음 상태가 됐네요. 지금 상대방이 얼음 상태가 된 상태. 여기서 갑자기 뭐 스프롤 하거나 갑자기 뭐 뒤로 빠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보겠습니다. 딱 툭툭툭툭 때리다가 나오시죠. 아, 너무 빨라서 못 찍었어. 이제니까. 아니 했어요. 몰랐어요 이제. 와, 어떤 빨라. 이거 그 유명한 교통사고 태클 아니에요? 교통사고 태클에 플러스 타이밍. 와. 타이밍과 교통사고 태클을 접목시키. 야.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죠. 그냥. 맞죠. 지금은 태클만 있어요. MMA라고 생각하고 타격이 있고 열받아서 하다 확 시작이 점 얼마 점. 저 지금 뭐? 제가 김밥을 안 판친 적 오래돼요. 잘못 들었습니다. 이게 좀 제가 해보고 타이밍 태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태클 설명한 게 아니고 조금만 조금 괴롭히다가 좀 와. 약간 오버하셨는데. 아니 일부러 치고 던지시더라고. 아니야. 보여주기 위해서 정석으로 좋아. 시작 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정석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정석으로. 아, 제가 한번 특별히 보겠습니다. 툭툭 하다가 툭툭. 와. 진짜 뻔하다. 진짜 뻔하다. 진짜 뻔하다. 그래서 아니 와 진짜 뻔하다 이거. 이래 가네요. 네. 저는 특이하네요.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아이 스타일이 태클인데 이거는 뭐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저도 놀랬어요. 당연히 요렇게 했길래 요거 보고 존을 이해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존 이래갔네. 야 존 타이밍. 오케이. 주동조 선수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아, 이게
바로 쪽쪽 쪽쪽 자 안 붙어 아. 돈을 주세요 총을 주세요 정말이야 하나 아. 정도 아. 어.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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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슷했어. 근데 동 선수는 아, 너무 느렸죠. 안 돼. 비교하면 들어갑니다. 비교하면. 좀 비슷했어. 예, 네, 한번 강하게 팍 들어보세요. 지금 잘했는데. 아, 그 선수들 안 봤죠? 안 배웠죠? 안 봤어요. 자기 나온 것만 봐. 가서 아니 잡았으면 개 탈려가야지. 제가 볼 때 자기 나온 것만 보면 다른 패널 나온 걸 안 보면.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칭찬. 아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잘못 봤어요. 와! 약간. 세팅을 박자를 이렇게 계속 타야 됩니다. 박자를 계속. 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갑자기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항상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빠른 박자, 반박자 계속 이렇게 쪽쪽 이렇게 이렇게 박자 좀 빠르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또 번만에 바로. 아 오케이 좀 늘었는데 근데 어, 뭔가 아 근데 생각보다 잘하네 좀 늘었어요 조선조 선수 아 진짜 늘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파이터입니다 아 저, 지금 진짜, 진짜 레전드분들 다 만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훈련 환경도 너무 좋고 지금 코치도 지금 많고 지금 팀에 들어오시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누구나 갑자기요? 갑자기 아 저는 제가 아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네. 분위기에서 진심으로 받아줘야 되니까 이제. 자 그러면 우리 2편으로 UFC 파이터 지금 3연승 중에 총 몇 승 하셨죠? 6승했어요. UFC에서 6승 하신 13승. 양경호 선수와 주동조 선수와 레슬링 스파링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럼 아, 제발. 어느 정도 실력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보는 걸로. 약간 제가 받아준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죠. 예, 명언장 있습니다. 그게 보겠습니다. 그건 안. 저는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2편에 레슬링 대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